LCK 서머 4주차 마지막 매치 BNK POX와 한화생명의 대결에서 한화생명이 승리하면서 3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단독 POG 바이퍼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로 한화생명이 단독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이퍼 선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대0으로 이겨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바이퍼 선수 제가 몰랐는데 이번 서머 첫 POG 인터뷰라고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도대체 원딜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냐며 좀 속상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아니요. 사실 그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저번 경기 때 좀 받을 줄 알았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플레이가 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단독 POG를 받으셨잖아요. 이 단독 POG 맛이 어떠신가요? 좀 맛있고요. 챔피언 잘 고른 것 같아요. 아, 챔피언을 좀 잘 고른 것 같다. 앞으로도 카이사 플레이 많이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근데 그렇게 좋은진 잘 모르겠고요, 챔피언이. 원래 오늘도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오늘 1, 2세트 모두 바텀, 특히 원딜 쪽이 집중 저격밴을 좀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퍼 선수의 선택은 카이사였는데요. 어떤 뱀픽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초반 3밴에 원딜이 많이 잘려가지고 네. 좀 뭘 해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자신감 있는 픽으로 사실 고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네.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신 게 그리핀 시절부터 카이사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카이사, 지금 메타에서 어느 정도 밸류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이제 QW2 다 진화됐을 때 굉장히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고 그 뒤에도 좀 조합이 요즘에는 딜각이 잘 안 나와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퍼 선수의 카이사는 정말 명품이었는데요. 1세트 전령 타이밍에서 카이사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죠.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트리플 킬을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킬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세나가 혼자 이제 갈려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좀 들어갔고 싸움이 좀 잘 열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잘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좀 팀원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나는 좀 잘 주워 먹었다, 이렇게 겸손한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피넛 선수의 마오카이 모르가나와 함께 제카 선수가 LCK에서는 처음으로 미드 루시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BNK POX를 상대로 하면서 뭔가 전략을 좀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경기 앞두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우선 최근에도 그랬고 정글 쪽 밴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대가 좀 많이 열어준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잘 조합해서 좀 챔피언을 선택했고 첫 세트랑 두 번째 세트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상대가 원딜 저격밴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무색할 정도의 플레이를 오늘 많이 보여주셨는데 KDA뿐만 아니라 딜량도 엄청 났습니다. 지금 특히 분석 데스크에서는 캡틴 잭 분석위원이 아주 그냥 사랑에 빠지셨거든요. 지금 본인의 기량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잘 풀린 것도 있고 크게 전에랑 다르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늘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신 바이퍼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멋진 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캡틴 잭 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분석 데스크에서 경기를 보는 내내 아주 바이퍼 바이퍼를 외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뭐 선수 시절도 그렇고 요즘 개인 방송도 그렇고 좀 챙겨 봤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개인 방송에서 100%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승을 바라보고 있을 한화생명, 이제 다음 주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 가장 경계되는 상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바로 다시 만나는 T1이 굉장히 경계되고 그리고 젠지도 이제 많이 남았지만
결국에 이겨야 하는 상대로 생각해서 이 두 팀이 제일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독 2위를 기록한 한화생명인데 다음 주 수요일에 1라운드 마지막 매치, 지금 광동풍이 굉장히 매서운데 광동플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트도 안 주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차이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화생명.